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입니다. 신라 문무왕 18년, 의상대사가 해동의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한 범어사는 합천의 해인사, 양산의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범어사는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국가 지적의 문화재고 또 보물인데요. 이런 소중한 유산을 잘 지켜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소개하기 위해서 범어사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성보박물관이 지난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마치고 다양한 전시와 함께 불자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가득한 성보박물관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성보박물관, 이 범어사의 성보박물관이 신축 이전을 마치고 또 삼국유사에 관한 특별한 전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범어사 성보박물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03년도에 첫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보박물관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유물을 보관하거나 또 작품을 전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새로 이 자리에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신축 이전해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 제가 오늘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바로 이 대형 괴불인데요. 이 괴불도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범어사 성보박물관 중정에 전시되어 걸려있는 이 괴불은 통상 사찰에서 큰 법회가 있을 때 거는 불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대형 괴불입니다. 이런 대형 괴불을 우리 성보박물관에 걸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박물관의 규모나 크기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렬한 색감과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입체적인 괴불도를 보고 나니 다음 보물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사부대중에게 불교 문화의 한적한 멋과 여유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마련된 성보박물관. 먼저 1층의 상설 전시관으로 스님을 따라 함께 가봤습니다. 금빛 나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 우물에서 놀았다고 해 지어진 이름 금정산. 그리고 그곳에 사찰을 지어 범어사라 했습니다. 천년 고찰 범어사의 그 길고도 긴 시간을 이곳 박물관은 마치 지금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네, 스님, 범어사의 역사가 참 길죠? 예, 맞습니다. 범어사는 678년에 의상대사께서 하엄 십찰의 하나로서 창건한 호국 사찰입니다. 1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긴 역사 속에 많은 성보와 유물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게 범어사 성보박물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쭉 그 유물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범어사의 역사를 지나 만난 것은 한눈에 담기가 어려울 만큼 커다란 사천왕도였는데요. 벽에 걸린 사천왕도? 역시 무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범어사의 사천왕도입니다. 범어사 사천왕도를 보면은 이 족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점이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한 점의 크기만 보더라도 세로 길이가 4m 이상 되는 아주 대형 불화입니다. 이러한 사천왕도를 한 분 이렇게 네 분을 불화로서 전시를 하고 볼 수 있는 데가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아니면 다른 곳에는 아주 이례적이고 없을 겁니다.
네, 스님 대부분 사천왕은 사찰의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박물관 안에서 족자 형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어서 상설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니 마치 전각 안에 들어와 있는 듯 수많은 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 스님 전시관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불화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 전시관 안에는 어떤 불화들이 몇 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나요? 보모사 경내의 대웅전이랄까, 강원음전이랄까, 비로전이랄까, 팔상, 독성, 나안전에서 봉안되어 있던 이제 후불탱화들입니다. 근데 더 좋은 컨디션에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축 이전한 성보박물관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각 정각에서 지금 봉안됐던 것을 일로 옮긴 불화가 한 20여 점이나 됩니다. 스님 말씀대로 범어사 전각에 있던 20여 점의 불화들이 바로 이곳 성보박물관에 그대로 옮겨져 최적의 환경에서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불화 한 점 한 점 모두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웅전 후불탱화인 영산 회상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스님 이 불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범어사 대웅전 이제 정각에 이제 후불탱입니다. 그 영산 회상도라고 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이렇게 제자들과 청중한테 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불화입니다. 특히 이 범어사 영산 회상도 같은 경우에는 1882년도에 수륭당 기전이라는 스님의 주도하에서 이 불화를 조성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알료랄까 물감이 다 이렇게 화학 알료인데 천연 알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색감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명하게 지금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더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스님. 맞습니다. 성보 박물관에서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죠, 스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각에 있던 불화들을 지금 이제 성보 박물관에 다 옮긴 이유도 온도, 습도, 항온, 항습을 잘 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몇백 년, 천 년이 가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면은 그때 또 좋은 유물로서 문화재로서 인정받고 또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성보 박물관이 말 그대로 역사를 지켜내는 중입니다, 스님. 예, 맞습니다. 예. 다양한 불서와 지장 보살도, 비로자나불도, 십육나한도 등 이곳 성보박물관에 오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진짜 보물과 유산이 여기 모두 모여 있는데요. 관람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로 재탄생한 백의 관음보살까지 성보박물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층 전시관으로 향했는데요. 전시관 이름은 기증전시관. 그런데 여기서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 기념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스님 함께 2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기증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기증전시관은 원래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하신 분들의 유물을 여기서 전시하고 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요번에 특별히 삼국유사 기록하다 특별전을 이 기증전시관에서 지금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특별전이 마련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국유사가 범어사에 두 번이나 기쁜 소식을 전했죠.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예전에 원래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문화재로서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11월 26일 날 상궁유사가 연세대 소장 상궁유사와 서울대 소장 상궁유사와 같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인정받던 그 가치가 해외에서까지 인정을 받게 된 거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범호사 소장 상궁유사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궁유사 특별전이 지난 3.1절에 맞춰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스님. 이 상궁유사, 그리고 또 이 호국정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범호사 상궁유사 특별전 구성을 보면 상궁유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한번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범호사를 창건한 의상스님, 그리고 상궁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 그리고 범호사와 아주 인연이 깊은 원효스님과 여러 고승 대덕스님들의 이제 발자취를 우리가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님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상궁유사의 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전국 사찰 중 유일하게 국보 삼궁유사를 소장하고 있는 범어사. 삼궁유사 속에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차를 창건하는 내용과 함께 금정지 범어, 즉 범어사가 명확히 언급돼 있습니다. 네, 스님, 제가 오늘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삼궁유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범어사 소장의 삼궁유사는 이 사찰의 소장본이지만 불자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만나봐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삼궁유사 속의 내용을 보면은 역사뿐만 아니라 뭐 지리, 언어, 종교, 철학 등 다양한 그런 학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료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가 인정한 이런 상궁유사를 저희 국민들도 이걸 가지고 알리고 서로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상궁유사의 가치를 한번 또 알면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인류가 인정한 이 상궁유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고인 삼궁유사. 스님 말씀대로 전 세계가 인정한 삼궁유사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삼궁유사 특별전에서는 삼궁유사와 관련된 고승의 전기를 소개하고 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물론 전쟁 이후 범어사를 재건해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게 한 묘전대사의 진영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진영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시며 고조선부터 후삼국시대로 또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진 역사의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전해지는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나라를 지키며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려 했던 고승들의 숭고한 신념과 가치를 절대 잊지 말고 이런 전시를 계기로 다시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고도 전하셨습니다. 네, 스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궁유사를 만날 수 있는 것, 그 일제강점기에 불교 개혁운동과 또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오성월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셨던 삼궁유사를 범어사에 기증하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스님, 맞나요? 그 오성월 스님께서 그 항일운동 하던 시절에 범어사 주지로 재직하시면서 당신이 또 경어스님을 조실로 모셔와가지고 범어사의 선풍진작을 이렇게 시키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어스님의 진영이나 경어스님이 직접 저술한 경어집
저서도 같이 우리가 요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고 특히 오성원 스님이 제재가던 시절에 범어사의 전체 가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경도도 같이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특별전은 정말 삼국유사뿐 아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전시네요, 스님. 예, 맞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의 그 마지막 기록은 조금 특별한 태극기입니다. 스님, 전시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태극기가 있습니다. 어떤 태극기인가요? 이 불온복 태극기라고 태극기에 또 세자로 한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태극기는 고강순이라는 의병장이 전남 구례에서 구한말에 활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태극기입니다. 불원복, 오지 않아서 돌아오리라. 그것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자유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리고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이 불원복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사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태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진 이 태극기가 원본은 아니고 영인본이죠, 스님? 예, 맞습니다. 이 불원복 태극기는 지금 근대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독립기념관에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요번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기여를 해가지고 역인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태극기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하고 기획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님. 특별전의 마지막에 불원복 태극기를 전시한 이유. 100여 년 전 사용됐던 태극기를 마주하며 관람객들이 역사를 남기고 지키고 전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기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요? 네, 스님, 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외관만 새롭게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보물들,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국 성보박물관 중에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그 문화체험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국유사 기록하다 특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나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국유사를 우리가 또 학문적으로 우리가 또 조명하기 위해서 삼국유사의 역사적, 그다음에 문화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도록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스님, 성보박물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또 찾아오셔서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그리고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찰의 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전시를 통한 새로운 인연으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우리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갖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